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4월 27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함께 하셨던 분들, 오전장 초장에 제주 이경주였죠. 제주 이경주. 제가 제주 경마 하나 해드린다 했었는데, 완전히 백판짜리 7번 리치 디바인이라는 마필을 놓고 전현준이가 탄 거 수상하다. 쌍복 대가리로 놓고 10번 마 제주보이, 7번 10번, 7을 아예 대가리를 놓고 때렸죠. 277.5배. 예, 27.5배가 아니고 277.5배. 복승식도 125.9배. 오전장에 시원하게 999 한 사발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바로 연타로 부산 일경주였습니다. 2번마 수프림 퀸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역상복 달라박스 대가리, 5번마 곤조 하리가 대가리다. 쌍복 5번 2번 딱 10배 나왔더라고요. 쌍승식 10.0배, 복승식은 4.2배짜리. 자, 요거 연타로 완짱으로 갖다 찍어 먹고요. 제주 경마, 이제 또 첫 승부였죠. 4경주. 제가 10번 성공여신 놓고 단통 두놈 땡땡 아니면 때리고 버치기 두 방만 간다. 빨갱이들 싹 꺾고 A급 한방 완짱 10번마 성공여신, 5번마 새벽천하, 쌍복식 10번 5번 6.5배짜리 빨갱이들 싹 꺾고 들어간 경주에서 짭짤했죠. A급 한방 완짱으로 갔다 지져 먹었습니다. 자, 다음 제주 6경주였죠. 메인 승부. 3번 항해를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다.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렸던 그런 경주죠. 역시나 쌍승식 대가리. 이건 오픈 공개 승부였습니다. 3번 항해를 놓고 4번 비상신호 19.9배, 거기에 5번 황해장사까지 3복승은 57.7배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반전까지 잘 나갔는데 후반부에 좀 이리 삐끗 저리 삐끗 삑사리를 타면서 마무리 후반부에 좀 어정쩡하게 끝났어요. 아무튼 오늘 제주 경마는 오늘 뭐 싹쓸이했던 그런 분위기죠. 이제 오늘 토요 경마도 제주 경마 또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꼭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월 27일 토요 경마입니다. 승부처가 과천 2368텐, 제주는 35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의 SMS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회원님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경주 당일은 좀 바쁘니까요, 요 방송 끝나고 늦은 저녁도 되고 새벽에도 되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주무시고 계셔도 운영자가 알아서 확인하는 대로 다 문자 보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입금하시고 전화를 꼭 하세요.
그 전화를 뭐 금방 받을 때도 있지만, 전화는 경마하는 날은 운영자가 전화가 상당히 바빠요. 저하고 전화기를 두 대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바쁩니다. 아무튼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조철 SMS 문자 하루 전에 좀 가능하면 부탁드리고, 자,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또 9시 전에 조금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4월 27일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700 별정 A형이고요. 기복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여기다가 달러박스 경주죠. 오늘 과천 경마는 올 달러박스, 거의가 달러박스로 끝날 겁니다. 자, 4번 바축카보이, 7번 비트영웅. 얘네들 두놈 땡땡으로 끝날 거냐라고 제가 사인을 드려놨죠.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4번 바축카보이의 7번 비트 영웅. 그죠? 4번, 7번이 대길이에요. 4번, 7번 대길이. 저희는 4번, 7번 대길이에다 승부 보려는 게 아니다. 놀이는 아나짜리가 또한 마리 있기 때문에. 4번 바축카 보이는요, 이쪽에서 봅시다. 자, 4번 바축카 보이. 출주 공백도 좀 있고, 경주거리가 1700입니다. 첫 거리 부담도 좀 있고, 얘는 좀 빠각기가 있죠, 빠각기. 그래서 주행 불량으로 능검을 다시 받고 나오는데, 외곽으로 물먹으러 가는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조금 대가리로는 좀 불안해 보이고, 7번마 비트 영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올 때마다 인기마죠? 직전에 인기 1위, 그 전에 인기 2위, 그 전에 인기 4위. 그죠? 자, 이제 데뷔 4전째를 맞는데, 역시나 문세영 기술에서 조금 과도한 인기가 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경주거리도 얘도 마찬가지로 1700m를 처음입니다. 1200, 1400도 빌빌댔는데 여기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직전 경주 말 승환이가 못한 거 없죠. 거의 최적 전개로 잘 탔는데 이번에 문세영으로 바뀌어서 현장 가면은 얘가 대가리 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4번, 7번 두놈다 약점들이 다 있다. 그래서 조철에 달러박스를 놓고요. 4번 바축카, 7번 비트영웅, 여기에 안 팔리는 고배당 한 마리도 꼭 안고 가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자, 요놈 달러박스. 최근 들어서 상태가 가장 좋게 맞춰놓고 출주를 합니다. 아마 쌍승식 머리까지도 욕심을 낼것 같은데요. 기승기수도 그렇고 어리더리해갖고 배당이 짭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경주. 우리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자, 삼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입니다. 자, 여기 인기마 접전입니다. 인기마 접전인데 이 9번마 금악 다이아가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거가 맞냐? 땡큐다. 자,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상한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이 9번마 금악 다이아 기분 좋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9번 금악 다이아. 이 금악 목장에 마주로 돼 있죠. 금악 목장 목장장이 또 조철하고 갑장이에요. 친구인데 예전에 42조 김명국 조교사하고 저하고 금악 목장 목장장하고 셋이서 이 밤이 새도록 삐빠빠룰라 날 새도록 술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몇 번 봤고요. 자, 아무튼 9번마 금악 다이아. 그렇다고 뭐 조철이 이 친구한테 전화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화해봐야 자기네들 말 전부 열심히 탄다 그러고 전부 자기네 거 나오면 자기네들이 담은 얼마라도 조금씩 사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몰라요. 거꾸로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 9번 금악 다이아가 얘가 인기 1위가 가는데 직전에 다 와서 아슬아슬하게 결국은 따였습니다. 덩어리는 좋죠. 525kg, 500kg가 넘는 체격인데 얘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기승기수가 다르기가 좀 까칠합니다. 성격도 좀 까칠하고 이번 경주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마가 우글우글 모여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선행마가 많아가지고 선행도 못 가고 외곽으로 밀려 있고 부담 중량 들었고 야 이거 9번 금악 다이아가 대가리 팔리는 경주면 요거는 땡큐다. 금악 다이아에 붙이든 뭐하든 대가리는 요놈이다. 현장에서 뭐 9번 금악 다이아도 있지만 요놈이 부러질 것도 좀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요놈이 부러질 것도 챙겨가야 되겠어요. 분명히 부러질 확률 50% 정도는 된다고 봐요. 요놈을 이길 찬스 맞은 1200 노리고 나온 놈 한 놈 선행마들 쫙 보내놓고 따라오는 놈 따라와도 되는 놈 따라오는 놈을 대가리 하나 딱 놓고 여러분들께 오늘 첫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때려 드릴 테니까요. 자,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삼경주 6경주. 자, 요 위에 이번에는 된다. 아나짜리 한 놈 이번에는 된다. 자, 과연 어떤 놈이 조철의 또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의 재물이 될 것인가. 자,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한번 봐버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대가리 팔리는 게 뭘까요? 예제의 4번 천구책 박태정 기수. 얘는 이제 안쪽에서 좀 고로시 당할 위험이 있어 보인다. 이 4번마 천구책이 요때 1월 28일 경주에 요때 3차겠죠.
정균이가 이거 대끼리 팔리고 삼척했는데 저희가 뭐 대끼리거니 한 방을 딱 때려놨는데 삼척으로 깨졌죠. 이때 안쪽에서 심하게 고로시 당하면서 말하고 싸우느라고 직선에서 아쉬운 삼척이었습니다. 자, 바로 세영이로 바꿔놓으니까 대가리. 또 직전 경주는 박태종이 태워놨는데 아쉽게 3차 한번더 태워줍니다. 4번 천구채시 대가리가 팔리는데 앞에 가는 놈들 한 두세 마리가 보여요. 걔네들이 앞에 휠링 넘어가면 4번 마 천구채 안쪽에서 또 갇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얘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고 팔릴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 시원하게 앞방깔놈을 앞선 전개할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시원하게 쌍승시까지 한 바퀴 잡아돌릴 그런 마필인데요. 뭐 4번 마 청구책과 붙어도 되고 이것도. 빠지는 그림으로 한 두어 마리 더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천의 과천 경마 승부가 전부 단락박스 승부라 그랬죠. 대가리들이 그만큼 인기 1위가 불안한 경주가 많기 때문에 아주 땡큐 땡큐입니다. 6경주. 자, 두 번째 단락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였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메인 8경주와 10경주 갑니다. 자, 두 번째 메인 후반부 8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50. 조철이 승부처로 이렇게 잡는 경주가 대부분 1200, 1300이 많죠. 조철의 예상에 그만큼 강점이 있고 1200, 1300이. 저는 예전에 일본 가서 일본 경마 꽤 오래 했죠. 저도 한 10여 년 넘게 했는데. 딱그 동경 TCK, 도쿄 시티 게이바라고 써 있어요. 5위 경마장. 가면은 가능하면 1200짜리를 대부분 많이 붙었어요. 변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장거리보다는 변수가 좀 덜하잖아요. 하지만 치고받고가 많죠. 선행마들이 많아서. 자, 이번 8경주 두 번째 메인 역시도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다. 자, 8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선행마가 1번 벌교베리타스, 8번 금빛강호, 9번 바람의 연기, 10번 천행챗. 야, 이거 뭐 8경주는 1번, 8번, 9번, 10번. 이게 다 선행인데, 조건이 일단 유리한 거는 1번 벌교 베리타스가 좀 유리하죠. 자, 그런데 외곽에 이 9번마 바람의 향기 같은 게 짧은 놈이지만 앞에서 푸사닥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외곽 게이트에 밀려있는 이 10번마 천행챗은 전개가 좀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개가 불리해 보인다. 그런데 거기에 부담 중량도 또 늘었어요. 자, 인기마 중에 하나, 불안하게, 인기마를 하나 불안하게 본다. 그러면 10번마 천행챗인데, 고맙게 얘가 대가리가 팔려줍니다. 요거는 또 때려 붙여야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요거 상한가 한번 갑시다. 두 번째 메인. 자, 20장. 어쨌거나 10번마 천행채선 저는 뒤로 돌립니다. 인기 1위로 팔릴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10번 천행채선 왜 약하게 보느냐. 얘는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입니다. 받치거나 빼거나고 역시나 선행경합을 이용해서 차분하게 선입 전개로 따라붙을, 차분하게 선입전개로 따라붙을 놈.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달러박스에 붙여갖고 아나짜리에다가 중배당 완장으로 한방 붙여보겠습니다. 한 20, 30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팔경주에 중배당 완장 시원하게 한방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팔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과천 10경주 혼합 4군 1800 핸디캡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마무리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우리가 저 강원랜드 같은 데 가서 바카라 같은가 하면 마무리 때리라 그러죠. 마무리 한 장. 자, 이 10경주가 마무리 한 방입니다. 자,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뭐라 그래 써놨나요 여기다가. 에펠탑 9번. 자, 이동화 기수가 최근 2연속 입상을 해놓은 놈인데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도 좀 소폭 늘었죠. 거기에 직전 경주 걸음이 히어라이엠 붙여가지고 에펠탑이었는데 이빠입니다. 이빠이. 이게 38홍이 보면 39초 8이에요. 다른 놈들이 못 올라온 거지 얘는 걸어간 겁니다. 39초 8이면 적어도 38초 때는 나와야죠. 그죠? 38초 때는 나와야 되는데 39초 8 거의 걸어온 거고 그만큼 최적 정제로 잘 붙여갖고 온 결과다. 자, 이동화 기수 오늘 두 갠가 타는 것 같은데 열심히 타겠죠. 하지만 9번마 에펠탑. 자, 3연속 입상이라서 이건 뭐 무조건 대가리 팔리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에 부담 중량에 직전 경주 최선인 모습이다. 자, 10경주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입니다. 세 번째 메인 벤츠한데 세 번째 메인 벤츠한데 역시나 달러박스 들어가는 거죠. 달러박스 들어가는 거고 인기 1위가 불안하면 가차없이 꺾든지 돌리든지 해야 됩니다. 자, 9번마 에펠탑은 현장에서 아예 날려버릴 수도 있겠고 잘해야 바치기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요 9번을 이길 놈이 두 놈이 있어요. 얘네 둘 다 축막감인데 현장에서 어떤 놈을 축으로 갈지는 현장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아무튼 9번은 뒤로 돌리고 싱싱한 놈 두 놈 뽑아놓은 놈이 있기 때문에 한 놈을 제대로 세워놓고 현장에서 말 상태도 좀 더 예민하게 예리하게 좀 보고요. 배당판 돌아가는 것도 잘 챙겨가면서 세 번째 메인 달러박스의 완장. 달러박스의 완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십경주까지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자, 이제 제주경마 또 한바탕 하러 가야죠. 조철의 제주경마가 참잘 맞습니다. 배당도 좋은 걸로 잘 맞고 찍어 먹기도 잘 맞고 여러분들이 그걸 토요경마도 꼭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조철의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 후에 문자만 남겨주십시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경주 시작 뭐 한 시간 전까지는 다 확인 문자가 가니까 입금하시고 그냥 푹 주무시면 됩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꼭 문자를 남겨주셔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면서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이 좀잘안 올라가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도 하나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십경주까지 했고 제주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과천 경마는 단락박스가 대부분이고 제주 경마는 찍어 먹기입니다. 금주 토요일은 찍어 먹기 경주가 많습니다. 고른 게. 자, 제주 삼경주. 오늘도 제주 몇 경주였죠? 제가 잠재력 만땅이라고 한 놈, 4경주였군요. 성공여신. 이제 4경주 A급 승부, 6점 몇배 나왔죠? 주력 한 방으로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 보냈는데, 주력 완장으로 또 준상한가를 때려 먹었던 제주 4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요는 그런 경주가 3경주예요, 3경주. 아, 배당들 진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조철의 A급 한 방, 메인 한 방. 물론 조철의 예상만 영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배당판이 많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체감을 하실 건데 그래도 뭐 맞춰 먹으면 장땡이죠. 자, 10번마 드림매직입니다. 어제 성공여신의 같은 말. 오늘은 제주 삼경주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10장 갖다 찍어먹으면 짭짤할 겁니다. 10번 드림매직은 대가리다. 외곽에 있건 말건. 자, 승분전 올라오면서 6kg 감량이 있죠. 얘는 지금 현재 3전 3승입니다. 3전 3승. 이제 4연승을 향해 달리는데, 앞에 가는 놈 보내놓고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넘어갈 거예요. 자, 10번. 드림매직은 대가리다. 믿고 때리면 되겠다. 후차권에서 여러 두의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조철이 노리는 한방짜리는 선취입 전개가 용이한 마필인데 안 팔립니다. 조철이 생각한 것보다. 4번마 천왕호가 지금 뎃길인데요. 앞에 가는 놈. 요놈 말고 따라가는 놈 역시나 완장으로 갔다 시절이 바릅니다. 4번마 천왕호는 당연히 방어 막권으로 가겠죠. 자,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10번 드림매직을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또싹 꺾어야죠. 이거 다 달고 가면 돈이 안 돼요. 그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10번 드림매직을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짭짤음하게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주 메인 승부는 제주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 6경주.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만 3등급 1200이고요. 레이팅 80점까지. 자, 이것도 딱 걸렸죠, 조철한테. 3등급 1200.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3등급, 2등급에 1200. 1100. 딱 단거리.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것도. 뭐, 10번 신왕으로는 데려가야죠? 이거 부러질 때까지 데리고 가야 됩니다, 신왕호. 뭐, 올 대가리가 팔리겠지만, 올 대가리에 의미를 두는 경주는 아닙니다. 대가리를 놓고, 어떤 놈에다 갖다 힘을 줘서 때릴 거냐.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상한가를 한방 조지는 경주입니다. 자, 1번 신왕우 복승률 100% 대가리 놓고요. 이놈 저놈 여기도 배당판이 많이 어지러워요, 그죠? 뭐 용천호가 조금 더 팔리긴 합니다만은 배당판이 오 놓고 완전히 니꾸사꾸로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5번 신왕호 대가리 의심하면 안 된다. 요 놈을 놓고요. 짭짤한 중배당에다 요거 한 방 때리 조집니다. 아마 한 10배 남짓 가지 않을까. 요 정도. 큰 배당은 아니지만, 불안한 빨갱이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걷어내고 하는 경주기 때문에, 10배짜리 한방 정도면은 훌륭하다. 자, 빠따 좋으신 분들, 자, 여기서 상한가 한방 하십시오. 자, 제주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 예.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갑니다. 제주마 1등급 1400 핸디캡. 야, 이제 1등급이에요. 또 하나 연승을 때리고 있는 놈이 또 하나 나왔죠. 요번 경주. 요번 제주 경마는 어려운 경마가 별로 안 보입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능력 마필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메인을 시원하게. 자, 2번마 백록천하가 지금 아마 5연승 중일 겁니다. 3.5kg 부담도 빼줬고요. 자, 이제 드디어 1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1등급 중에 근데 어리버리한 놈들만 있어가지고 얘가 현장에서 배당에 아마 붕 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조철이 귀신같이 잡아내니까. 자, 일단 본 예상에서는 2번마 백록천하는 믿고 때리는데 믿는 한방, 돈 되는 한방 조철의 주특기죠. 때릴 때 야무지게 때려야 돈이 된다. 가랑비에 조철듯이 쭈금쭈금쭈금 주르면 돈이 안 돼요. 때릴 때 때리고, 쉴 때 쉬고. 자, 제주 6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 2번, 백록천하는 믿고 가자. 거기에, 아나짜리 한 놈. 아나짜리입니다, 요거. 조철의 아나짜리들 잘 들어오죠?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놈들. 자, 2번 백록천하를 놓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찍어먹기로 상한가로 한방 마무리할 테니까. 자, 제주 6경주까지. 자, 오늘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뭐 한 8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내일
오전장부터 과천 승부가 있죠. 2경주, 3경주부터.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자,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고요. 유튜브 조철스타일의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